자연의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을이 더욱더 아름다운 고장 경남 합천으로 저와 함께 힐링 여행 떠나보시죠. 감성 충전의 계절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어느샌가 높아진 푸르른 하늘과 형형색색으로 곱게 물든 산과 들을 바라보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데요. 낭만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감동이 있는 가을의 전설 만나러 지금 저와 함께 출발해보시죠. 가을의 전설을 만나기 위해 찾은 곳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고장 경남 합천입니다. 가을에 이곳에 오니까요. 하늘은 높고 푸르고 어느새 가을 산들은 옷을 갈아입고 있네요. 게다가 공기까지 상쾌하고 아우 온몸의 세포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야. 천년의 지혜를 만날 수 있는 곳, 합천의 자랑 해인사도 깊은 가을에 젖어들고 있었는데요. 사실 해인사 하면은 교과서에 나올 만큼 팔만대 정경이 유명하고 유명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일단 뭐 국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하고 장경판전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불교계에서는 이제 법보사찰이라고 그러죠. 법보사찰이라고 그러고 또 스님들이 가장 많이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림. 그래서 이제 불교계에서는 어떤 성지로 종합수행도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을이 깃든 아름다운 산사를 걷다 보니 저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번졌는데요. 아,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몸이 정화되는 느낌이에요. 아. 해인사는 한국 불교의 성지이자 국내 최대 사찰답게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모두들 가을 산사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어머니? 아, 거제도에서 왔어요. 거제도에서 오늘 어떻게 오신 거예요? 그냥 애들하고 오랜만에 시간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왔어요. 오시니까 어떤지 우리 친구 어때요? 해인사까지 왔는데.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입니다. 가을철에 오면은 어떤 매력이 있는지. 아, 좋네요. 뭐 저는 나도 가을 날 뭐 단풍도 좋고 아주 요즘 공기 좋고 물맛도 좋고. 한편 고즈넉한 가을 산사에 특별한 전시가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해인사와 예술 작품이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 사찰 곳곳에 예술 작품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불상은요, 폐지 이용해서 만들었는데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매점불. 이 전시의 이름은 해인아트 프로젝트.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의 특별 행사로 지난 2011년부터 개최됐는데요. 올해는 총 30개 팀이 참여해 조각부터 회화,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미술관 그 전시장이 할 때는 너무너무 전 힘들어요. 근데 이런 대자연과 해인사라는 그 거대한 그 문화 철학의 이런 곳에서 작품을 하게 전시를 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마음을 화두로 삶의 태도와 철학으로서의 불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전달하는 작품들. 관객들은 사진을 찍고 그 감동을 기억하며 작품들과 깊은 교감을 하는데요. 여기 소원지 넣으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그 정성이 모아져 있는 곳이니까 아무래도 뭐 소원을 빌면은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축제 기간에 이렇게 오셔서 경내에서 작품도 보시고 하니까 네. 어떠신지? 일단 여기 불상을 보시면은 일단 폐지로 일단 재활용해가지고 불교 성지인 이곳에 불상을 만들어갖고 좀 생각이 좀 발상이 좀 전환이 좀 독특한 것 같고요. 쉽게 저희들은 이제 뭐 산이나 이렇게 절로서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데 쉽게 왔어 저희들이 볼 수 있어서 참 좋네요. 한편 해인사에서 홍유동 계곡길을 따라 걷다 보면 소리길을 만날 수 있는데요. 천년의 고고한 세월을 담은 이 길은 세파에 시달린 여행객들을 자연의 품속으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소리길은 물소리, 바람소리, 세월 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홍유동 계곡의 또 다른 애칭으로 붙여졌는데요. 낭만과 사색의 계절, 가을에 이보다 더 좋은 여행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걷다 보니 콧노래가 절로 나왔는데요. 여러분, 제가 걷는 이 길 너무 예쁘죠? 여기 옆에 물소리 들리시나요? 여기가 홍유동 계곡인데요. 붉게 물든 단풍이 계곡에 비쳤을 때 계곡까지 붉게 보인다 그래서 홍유동 계곡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단풍도 멋있고요. 벼가 익어가는 모습도 멋있고 물소리도 너무 좋아요. 아우 정말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것 같아요.